이리 오너라! 어서 이리 오너라! 어서 나오지 못할 자! 내가 바로 전조왕이다! 아이고! 전조왕님 오셨어요! 오냐? 잘 있었느냐? 출출한데 순대국밥 하나 시켜먹어라! 내 이놈! 수청을 들라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네, 다정한 다정한 봅니다. 네.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. 오늘은 진짜 어제하고 오늘은 자기 여름 같아. 여름 여름. 예. 네. 그리고 뉴스에도 한 2, 3일 덥대. 여름처럼. 엄청 덥다고 그러더라고. 오늘은요. 이 양반 이제 13일 날 내시경 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갖고 오늘부터 이제 식사를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. 전혀 식사는 안 하고 미운맛. 저기 본죽에다가 좀 주고 좀 시키려니까 이 양반이 꼭 미음을 먹는다 그래갖고 미음을 끓여달라 그래갖고 미음을 했어요. 본죽에다가 그 무슨 그전에 내가 아플 때 좀 먹었던 게 뭐지? 전복죽. 응. 내가 그전에 아플 때 전복죽 먹었던 경험이 있어서 양반도 전복죽 좀 내가 하려고 했더니 시키려고 그랬더니 꼭 양반 미음을 먹는다 그래갖고요. 미리 그 전전날부터 이렇게 식사를 조절하면 되는데 자기는 미리 오늘부터 식사를 조절한다 그래갖고요. 미음을 끓였어요. 그리고 저는 요즘 두릅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갖고 두릅 이거 산두름요. 산두름. 산두름 이거 이렇게 포로 요렇게 놔뒀는데 요렇게 한 반 요렇게 놔뒀는데 만 원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혼자 먹으니까 오천 원이지. 그리고 여기 된장찌개. 예, 딱 제가 먹을 것만. 요거는 두부하고, 예. 그 양반은 두부하고.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. 예, 두부하고, 미운. 예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예. 먹자, 자기야. 물 있어, 물 먹어. 간장 조금 타가지고. 간장 조금 타. 한번 먹어봐. 먹겠나, 맛이. 짭짤한데. 짭짤하겠지? 쌀을 갈아갖고 했기 때문에 그만 수술 넘어가. 부드럽다. 응, 부드럽죠. 쌀을 갈아갖고. 엄청 부드럽네. 응. 먹을만하죠? 쌀을 갈아갖고 했기 때문에. 드럽이 몸에 좋아. 먹어볼게. 뭐든지 첫 번째 나는 음식이 좋다 그래갖고 양반이 드럽 사라 그래갖고요. 부드러운 거 한번 먹어볼게. 맛있지? 부드럽네. 사자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는 게 괜찮아. 제드럽하고 잠드럽하고. 데쳤다. 이거 좀 먹고 싶어도 자기 참아야 돼, 이틀. 참아야 돼.
돈 붉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돈 붉게 해줄게. 후루후루 마시려면. 알겠죠? 응. 이건 좀 붉어. 드림이 맛있네. 봄에 나오는 나물은 좋아. 몸이 좋아. 봄나물. 뭐든지 막 나올 때 먹는 게. 절대. 어머, 안 그러네, 안 그러네. 어제부터 오늘 더 더운 것 같지 않냐? 덥네. 그저 찍어내. 두름 역시 맛있네. 괜찮지? 응. 이거 산두름. 응. 그 아줌마 주는데 개두름보다 산두름이 맛있대. 두름이. 응. 날이 따뜻하면. 응. 금방 펴, 금방. 빨리 안 따면 살짝 펴가지고, 살짝 펴면 억세가지고, 맛이 없어. 이게 좀 보드러운데. 응. 지금 딱 먹기 좋을 때지. 오늘따라 된장찌개가 맛있어 보이네. 먹지는 못하니까. 응. 좀 더 줄까? 됐죠. 먹지 못하면 원래 맛있게 보이는 거구나. 응. 국물, 국물. 응. 막 또 먹고 싶은데. 응. 어우, 못 먹으니까. 먹고 싶어, 사나이게. 맛있게 잘 먹었다. 물 마셔. 물 마셨어.
드럽도 맛있어 보이네. 와그장 와그장 씹어 먹어야 되는데 아 못 먹으니까 답답하네. 아까 그거 대접이 봤지? 응. 하루 저게 그거 잘 뺀다고 운동하고. 응. 다이어트. 응. 살 빼야 돼. 응. 살 빼야 건강하지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리 오너라! 어서 이리 오너라! 어서 나오지 못할 자! 내가 바로 전조왕이다! 아이고! 전조왕님 오셨어요! 오냐? 잘 있었느냐? 출출한데 순대국밥 하나 시켜먹어라! 내 이놈! 수청을 들라!